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을 끝을 알 수가 없는 계속되는 지진들. 나가노에서 12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7일 저녁 11시 45분경에 나가노현 역시 북부에서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곡과 사이 매우 얕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얕을 천자입니다. 지금 진원의 깊이가 계속 곡과 사이로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불길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도 곡과 사이의 진원의 깊이에서 규모 한6.5 정도만 나오더라도 지금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불길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저녁 11시 45분경에 나가노 북부에서 12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계속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13번째 지진이 나가노 또 북부입니다. 나가노 북부에서, 나가노현 북부에서 4월 18일 오전 4시 53분경에 발생했고, 규모는 2.2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노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3번째 지진입니다. 4월 18일 오전 4시 53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신께서 정말 일본을 완전히 버리시는 건가요? 신이 일본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긴 그렇고, 현재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죠. 현재 일본은 2021년 4월 18일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악의 축, 공공의 적입니다. 14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나가노현 북부에서 4월 18일 오전 7시 14분경에 1.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나가노현의 지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은 과거에 그 나가노현의 강진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도 우리에게 큰 어떤 걱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그 가미시로 단층과 그 동쪽에 나란히 있는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이 활동을 일으켜서 과거에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후로 해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나가노 북부에서 여러 차례의 작은 규모의 지진들, 작은 규모의 미세 지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동일본 대지진과 나가노 북부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미세 지진들이 이런 상호 미세 군발 지진들이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 교토대학교와 츠쿠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규모의 민감할 필요도 없고, 규모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상황과 데이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거의 발생했던 지역에서 한번더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라든지 중국의 쓰촨. 지금 말씀드렸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다음에 시장 티벳, 윈난, 쓰촨, 칭하이. 대만은 헝춘, 파렌, 이란. 요즘에는 짜이, 랴오리, 가오슝. 그 여섯 군데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혼슈라든지 일본은 좀 전체 지역입니다.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다. 그 중에서도 난카이 트러플이라든지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사가미도 위험하고요. 류큐해구, 오키나와 트러플. 지금 거기다가 캄차카부터 센다이 쪽에 후쿠시마까지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쿠릴 열도로 해서 캄차카 반도 오늘도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의 밀코보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또한 알류산 열도의 지진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알래스카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나고 있고 남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레 이키케 이 앞에 계속 진 나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재팬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이 최근에 보면은 요한 일주일 사이에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600번이 넘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에서 8번, 9번. 그 다음에 이토만, 나시에는 이토만, 오키나와 쪽이요. 그 다음에 류쿠 아일랜드 지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죠? 기시노부오 일본 국방부 장관이 갔던 요나쿠니. 가지 말았어야 되는 곳인데 갔죠. 최근에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쿠니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에 가까운 요나쿠니 110km뿐이 안 걸립니다. 직선 거리로 거기 요나쿠니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 지금 현재 그 라인이 굉장히 타이완의 랴오리, 짜이, 그다음에 어디죠? 까오슝, 그다음에 화롄, 이란, 헝춘, 다음에 요나쿠니, 이토만, 나제, 류쿠 아일랜드, 도카라. 이런 라인입니다. 지금 류쿠 해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비록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니들 알아서 해봐라. 우리는 강대국에 손 잡았다. 강대국 내 편. 이렇게 해버리고,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악의 축,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일본이 현재는 악의 축입니다.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현재,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4월 18일 일요일 현재 일본은 악의 축의 국가에 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월 13일 올해,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죠. 한달뒤 3월 20일에 미야기현 해역에서 7.2. 그리고 계속되는 군발 지진들. 지금 구마모토에서도 대지진의 염려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이 류쿠 해구에서 도카이에서 600번이 넘는 지진. 그다음 나가노에서 14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군다나 그 14번의 지진들에 대해서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고대죄하시고 석고대죄를 하셔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석고대죄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모두 공공의 적이고 악의 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